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배신이죠. 가장 최측근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이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의 충격을 받으면 스스로 생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배신을 겪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들의 배신 때문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배신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도 또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쿠스 브루투스 하면 여러분 서양에서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쓰이죠.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편에 선 그 브루투스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건져주고 가까이 하지만 결국 원로원의 그 원로들과 함께 브루투스가 결국은 카이사르를 살해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섹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극에서 브루투스를 배신자의 대명사로 이제 낙인을 찍게 되고 심지어 단테 신곡에 가면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루시퍼의 입에 물려있는 대상으로 브루투스를 설정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배신의 죄를 가장 크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의 순간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되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배신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친밀함과 낯섦의 이중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밀함과 낯섦의 이중주.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요, 배신의 아픔은 아주 친밀하게 느꼈던 대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배신을 자기도 경험하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로 이상화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굉장히 예수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굉장히 힘 있는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지금 이상화해서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실체와는 다른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나 다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느꼈던 대상, 그것은 물론 가공의 예수죠. 내가 원하는 예수였죠. 그런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또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낯설음을 느끼게 될 때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 삶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원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낯설게 느껴지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앙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예수님 자체의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하는 기대가 있어서 결국은 내 욕망이 투여된 신을 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해를 해서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점검하라고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볼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렇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리들이 불과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들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거든요. 자네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원하던 메시아 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형편없이 체포되어서 그렇게 약한 모습, 십자가에 죽을 생각만 한 예수를 보니까 낯설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그 친밀감이 어쩌면 배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느 날 반드시 그 배신을 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복신앙화해서 믿으면 안 돼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시는 완전한 진리이고 나는 진리를 찾아 헤매야 되는 오해와 무지몽매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여야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때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의 향연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판단이 결국 배신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구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을 보시면 이 친밀감이 반드시 그 낯설음을 낳게 되고 거기서 배신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죠. 2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기 잘 보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이 말은요, 지금으로 바꾼다면 나와 함께 한 국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먹는 그가, 가족, 굉장히 친한 연인 관계, 또는 친구, 이 정도겠죠.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친밀감을 느끼냐면
그 예수님의 부모, 그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앉은 제자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가 나를 팔리라예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요,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대상을 갑자기 낯설게 느끼고 억울하게 느끼고 분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면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이럴 때, 특히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상이 안 나타나면, 현실이 워낙 다르면은 극도의 그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을 정당화하고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그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도 배신을 당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완전한 인격체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지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배신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낯선 존재들이 자주 되거든요. 너가 이랬어?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네?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게 배신당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했던 존재에게서 낯섦을 경험할 때 배신감 느끼면 안 돼요. 배신을 당했을 때도 절망하면 안 돼요.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믿을만해요? 언제 낯설게 느낄지 몰라요. 돌연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것처럼 힘들어하지 마세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가끔가다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자녀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는 이래야 된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화로 상대편을 덮어씌워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실체를 보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니까 갑자기 무례해지고 못되게 행동하고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상대편을 상대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 화들짝 놀라고 낯설게 느껴지고, 인간 이럴 수가 있어, 너 이럴 수가 있었는데, 아니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도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만약 이 기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봐버리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사랑받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완전하시면서도 불완전하고 죄악 투성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봐요. 우리가 진토임을 친히 아셔요. 우리가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날 존재인 걸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줄 알고 선택했는데 뭐.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절대로 부인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너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러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지금 연애 중인가요? 배신당할 각오를 하세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지 너무 이상화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자 주인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친밀함이 갑자기 낯섦으로 다가올 때 놀라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요. 그가 배신한다고 나도 배신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끝내세요. 두 번째 배신한 이유는 뭐냐면요. 측근의식의 위험성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측근의식의 위험성.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측근의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하죠. 23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굉장히 가까운 존재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그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공적을 쌓았다고 생각할 때 이 측근의식이 배신의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그 사람과 가깝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약함과 실수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의 최측근이라고 누구보다도 나는 그 사람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함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상처가 커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가장 가까이 여겼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어? 하면 이제 그 분해 갖고 배신감을 느껴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측근의식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측근의식, 그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때부터 사람이 잘못하면 무례해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은 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친밀함이 무례함을 합법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죄의식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고요.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결국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도 사실은 측근의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러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을 때일수록 거리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무례하면 안 돼요. 내가 그에게 잘해줬다고 그의 마음을 상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배신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까움이 일관성을 보장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니까 뭐 감출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근접성이 항상성을 결론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접해 있다고 해서 한결같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까움이 치명상을 입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배신자들의 모습이죠. 가장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맞춤으로 더구나 파라는 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측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주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용서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같이 되고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냐면 측근의식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님의 최측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배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요. 근데 나는 회장의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결국은 배신하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그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브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최측근으로 느끼잖아요. 그 인간이 꼭 배신한다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남자고 여자건 간에 정말 나는 당신들의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그만큼 많이 희생을 했잖아요. 상처 많이 받아요, 그 사람. 나는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전화도 안 받았어? 아니, 못 받을 사람이면 못 받은 거지. 내가 누군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망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두 형제예요. 근데 예배 중에 쳐서 죽이잖아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이 상처를 주고받는 배신의 관계로 전락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삭이라는 착한 믿음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의지했던 아내 리브가와 자식 야곱에게 자기 눈이 잘 안 보일 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와 자기 동생이 짜고 사기를 쳐서 자기 축복권, 장자권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내가 저 사람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내 어머니, 동생들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측근의식이 아니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분명히 가장 깊은 사귐을 나눌 때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요, 그는 그거 나는 나라는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끝까지 관계가 가요. 그 거리감이 깨져버리면요,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게 돼요. 두고두고 증오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혜롭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이렇게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을 것,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지은 시편 41편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밀감이
갑자기 낯설므로 느껴지는 거죠.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와 함께 다정하게 한 식구처럼 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사람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죠.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고요.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들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친히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 억울하게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깊은 친밀감으로 누구에게 당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 눈물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의 상실감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경배와 천군 천사들의 모든 그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시작하셨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 받으세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도,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충격 안 받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네.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상처 받지 마세요. 우리 주님 계시니까, 나를 이해하시니까. 여러분 꼭 무례히 행치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스스로 배신을 당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배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느냐. 그것은 이 독립적 관계성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독립적 관계성. 여러분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막 바꾸고 뒤흔들 만한 영향력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정말 누군가를 신뢰할 대상이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학에서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기가 2살에서 3살 정도 되면 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 이 신뢰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 깐난 아이가 막 울면은 젖을 주고 울면은 오물도 다 치워주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대우를 제대로 받고 그렇게 지낸 사람은 베이직 트러스트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신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배신은 내가 누군가는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인데 그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그 베이직 트러스트가 충격을 받게 돼요. 상처를 입게 돼요. 누구나 우리는 지지하는 벽이 있고 다 기대는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요, 갑자기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아픔이 육체 질병이나 그 어떤 상황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이유는 내 삶의 근간이 된, 뿌리가 된 그것을 그냥 난도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지지벽이 허물어지는 느낌, 그것이 배신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바꾸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관계를 지금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배신은 심리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완벽하게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배신이라는 게 거래가 불가능해. 너 배신할까 말까 이러고 배신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배신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이걸 만약에 범죄 유형으로 생각하면 퍽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퍽치기 할 때 야 때릴까 말까 너 이러면 안 때릴게 그래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일말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상대편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중심적으로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도 못 말린 거예요.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은 일방향적인 측면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타협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배신을 경험할 때는요 그 성난맘 이런 걸 떠나서 삶 전반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충격적인 것을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잖아요. 뭐 베드로도 유다도 나머지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벽하게 이겨나가세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보세요. 2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신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파는 자의 활동과 자기가 가는 길은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너는 팔고 배신하고 별짓 다 해도 나는 내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간다. 그 사명에 집중해서 갈 거다. 그러면 너가 아무리 배신해도 내 길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아무리 배신해도 그 배신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길을 가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고 말고 너는 그 죄의 대가로 불행하게 되겠지만 나의 인생에는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친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향을 못 끼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독립된 관계성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몇 마디 한다고 누가 나 괴롭힌다고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 가끔가다 뭐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남편이 오늘 교회 안 온대요. 왜요? 어제 부부싸움 했더니 교회 안 간대요. 아니 부인하고 싸운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 아빠하고 다투고 나면 나 교회 안 가. 아니 하나님과 다퉜어요? 왜 그 독립적인 관계가 안 되냐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동해도 완전한 독립적인 관계성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나 또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명이 흔들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배신이나 나에게 어떤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 많이 출렁거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날 공격해도요, 그거 다 헛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누가 나를 괴롭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지녔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흔적 못 지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신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죠.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 만약에 그 독립적인 관계성이 안 된다면은 주님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나 배신했냐? 너 또 타락했냐? 그럼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고 그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갈 때는 주위에서 알아주든 몰라주든 비난하든 말든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하고 견고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과 나와의 그 신뢰관계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결국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귀인들, 굉장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도모한 생각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 같은 존재 때문에 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쓰러지냐고요. 그래, 너희들은 나팔을 불든 춤을 추든 나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뭐 지금은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고 의지하고 존경해도요, 나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요,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요, 평생을 기도해주고 섬겨줘도요, 몇 가지 일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세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그래야 배신자가 안 되는 거죠. 저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배신의 아픔이 있는가? 예수님은 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밀감과 낯섦의 이중주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갑자기 친밀감이 낯섦으로 바뀌냐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건 측근의식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이 측근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지요.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공로, 교만함이죠. 내가 남보다도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더 기대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배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측근의식 버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돼요. 늘 존경하는 사람은
열정과 거리감을 두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가 헌신했다고 존경했다고 무례하게 하면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독립성이에요. 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한두 사람의 말과 행동과 배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사랑과 그 사명을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매어서 어떤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자기 의와 교만함이 가득했는지 그래서 서운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오직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동안 미워했던 거, 배신했던 거, 배신당했던 거 이 모든 상처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 자유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다짐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더 이상 배신의 쓰라린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밝은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다시 출발하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